방송인 한성주 씨가 집단 폭행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한성주 씨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고소인 측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각서도 작성을 했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한성주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성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그 재능과 또 관심으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스타 화보가 되었으면 해서. 그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성주와 한성주의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한성주는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양측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한성주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지난 21일 한성주를 고소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날 이 남성은 지난 3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남성에게 무려 8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한성주를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 날인 22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성주가 피소됐다는 기사가 쏟아지자 한성주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성주 측은 보도자료에 고소인의 실명까지 공개해가며 크리스토퍼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성주와 크리스토퍼스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사이였으나 크리스토퍼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헤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담당 변호사를 만나 고소인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고소인이 한성주 씨 아파트에서 한성주 씨의 그 가족과 그 외 다른 사람들 다섯 명한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한성주의 주장과 완벽하게 엇갈리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재현해봤습니다. 고소인은 2011년 3월 2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3월 30일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한성주 씨 아파트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결국 한성주 씨하고 그 가족 그리고 또 이름을 모르는 또 다른 두 사람 등 다섯 명에 의해서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또 거기서 팬티까지 다 옷을 벗겨진 상태도 있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각서도 작성을 했고 반면 한성주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크리스토퍼스가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크리스토퍼스는 훔친 열쇠로 비어있는 한성주 집에 무단 침입해 있다가 밤늦게 귀가한 한성주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놀란 한성주가 어머니와 오빠 등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한성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수차례 한성주와 가족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크리스토퍼스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은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로 시작하며 지난 일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한성주가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성주 씨가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한글로 된 이메일을 보내서 이 한글 편지를 오빠한테 좀 보내줘라. 그래야 서로 만날 수 있고 뭐
저 서로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성주 씨가 보내온 이메일 편지를 그대로 카피해서 한성주 씨 오빠한테 보낸 겁니다. 뭐 삶과 두려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자신을 성찰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영어 편지를 쓰는 고소인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날 강금 폭행을 당한 후 홍콩으로 강제로 출국돼서 결국 홍콩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응급치료를 받았고 진단서도 있고 그 당시 상처 사진도 다 있습니다. 홍콩 경찰서에서 신고해서 거기서 조사받은 그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한성주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성주의 근황과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한성주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8월 건축가 이창하와 조망권 다툼이 있었던 한성주의 한남동 집. 당시 한성주는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공사 가림막이 1조 건을 침해한다고 소송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아니, 1집에 있었는데 돌단집이 새로 생겼잖아요. 원래 한성주 씨 집이 여기인데 가리니까 소송도 새로 붙인 거예요. 하지만 이 집은 명의만 한성주 소유로 돼 있을 뿐 스튜디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거 맞아요. 문 잡은 지 모르겠어요. 사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관계자와의 만남을 시도해봤는데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순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성주가 살고 있다는 금호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봤습니다. 한성주요? 네. 글쎄 듣기는 들어봤는데. 그거는 있어요. 아 그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하지만 최근 한성주를 봤다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지금 한 달 동안도 계속 없다니까 몰라 보지는 못해. 전에 보면은 뭐 해외도 많이 나갔다 오는 거 아마 그렇고 혹시 아무도 들은 그러세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으로 이렇게 귀한 분들 상 드리는 자리에서 진행만 맡다가 이렇게 소중한 분들의 대열에 껴서 저도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더없이 제 인생엔 뜻깊은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동안 여러 사회봉사단체의 홍보대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한성주. 고소인은 한성주 씨에게 특별히 바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성주와 크리스토퍼스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 가운데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차 강주영입니다.